식사를 마친 헤란 씨가 무언가를 꺼내오는데요. 부부가 식사 후 함께 즐기는 이건 뭘까요? 약간 신맛도 나고 단맛도 있고. 지금 드시는 건 뭐예요? 아, 이거 글루타치온이라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글루타치온이 원래 몸에서 생성되는 건데 나이가 들면 이게 이제 생성량이 좀 줄어가지고 부족한 양은 우리가 건강식품 다른 비타민 먹듯이 먹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먹고 있어요. 그렇다면 글루타치온은 어떤 성분일까요? 네, 글루타치온은 주로 간에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피부 세포, 심장, 근육 등 전신 곳곳에 분포해 있으면서 우리 건강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물질인데요. 체내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스터 항산화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항산화력이 뛰어나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의 앞글자를 따서 비타민 G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체내 항산화 네트워크를 조절하는 열쇠, 글루타치온은 안타깝게도 40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글루타치온이 감소하면 활성산소의 증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성질환인 당뇨나 관절염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폐질환, 간질환, 또 혈관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급속한 노화가 진행되면서 백내장이나 알츠하이머, 또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 발병을 돕기도 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심장질환 환자, 또 만성신부전 환자의 경우 혈중 글루타치온 농도가 일반인보다 현저히 감소되어 있는 것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70% 이상이 간에서 합성되는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독성 물질을 중화시켜 담즙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내 면역력을 좌우하는 열쇠가 되는데요. 실제로 글루타치온을 2주간 섭취했더니 NK세포 수치가 400%가량 증가하고 림프구가 60%가량 증가하는 등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 글루타치온이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